있습니다. 지금 무대에 참가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 참가자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네. 정말 애쓰고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남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에게 여러분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려상 6팀을 비롯해서 동상, 은상, 금상, 대상 각 한 팀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부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700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제18회 축구연가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시상에는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제18회 축풍연가의제 동상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참가번호 10번 박지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힘있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또 보여주셨죠. 아주 파워풀한 가창력. 네. 그리고 무대 매력도 너무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네, 또 다음 시상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기다려주시고요, 원장님. 네, 이어서 은상입니다. 시상에는 계속해서 영동문화원 백승원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8회 축풍연가요제 은상 배띠어라를 부른 참가번호 2번 하나루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배띄워라 할 때. 맞아요. 예, 역시나 선량이며.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배 잘 띄우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상해주신 백승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18회 주품영화에도 이제 금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영동군의회 이승규 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과 대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상입니다. 제18회 축풍연가요제 금상! 금상! 인생은 즐거움을 부른 참가번호 9번 전민진 전혜린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친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전민진 전혜린 여러분이 객석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언니 같아요? 네,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 3살 언니라고 합니다. 오. 외모는 동생 같은. 네. 애매해요. 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동생은 역시 동생이더라고요. 동생이 에이. 언니를 잘 챙기고 아주 재롱도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인생은 즐거워. 참가번호 9번이었습니다. 금상. 음악 들으면서 계속 네, 몸을 또 움직여봤습니다. 무대 뒤에서. 네. 자, 이제 저희가 네. 가운데 가서 발표하기 전에 시상하실 네. 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대망의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에는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군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도 이렇게 쭉 오늘 보면서 마음속으로 누가 대상일 거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점찍어둔 참가자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아직 모르시겠네요? 이미 네. 받으셨나요? 아직 몰라요 지금. 못 받았죠? 예. 여기 제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우리 정영철 군수님이 탁 이 친구가 대상일 것이다 하는 팀이 대상을 받을지 아니면 이미 받았는지 찍어놓은 팀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그야말로 대상입니다.
상금 얼마요? 700만 원입니다. 무려. 네. 상금도 상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풍연가의 이제 대상으로서 18회 대상자로서 영원히 기록에 남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우리 영동 주풍연가의 이제 대상자로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또 긴장이 되실 테고. 자, 긴장 푸시고.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8회 주풍연가 이제 대상! 대상은? 네? 외쳐보세요. 네, 네, 외쳐보세요. 네, 집에도 번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어, 번호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몇 번인지 드리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18회 주풍연가의 대상은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팀이 지금 몇 팀 안 됩니다. 아, 역시. 긴장이 되죠? 네. 긴장 푸시고, 긴장 푸시고. 발표하겠습니다. 제18회 주풍연가의 영예 대상! 많은 나를 부른 최강으로 8번 박진우! 네, 마누라라는 곡을 불러주신 참가번호 8번 박진우님께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 앞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좀 부인이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네. 자, 네. 사진 찍으시고요. 앞에 봐주시고, 네. 아, 지금 뭐 얼떨떨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운데 중앙으로 여기 마킹했는데 중앙으로 좀 와주시고 지금 어쩔 줄 몰라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당황하셨어요. 표정 보니까, 예, 네. 네, 진짜 기대를 안 하셨던 것처럼. 네, 앞에 보시고 활짝 웃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힘찬 박수 주시고.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박진현님께서는 앙코르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호명되지 않은 6팀은 자동으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장려상 역시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지금부터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상을 받으신 분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장려상 수상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이태동님, 참가번호 3번 김지원님, 참가번호 4번 서아림님, 참가번호 5번 김성민님, 참가번호 6번 허미나님, 참가번호 7번 길명임님. 네. 자, 오늘 시상식이 다 끝나고는요,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으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화려한 불꽃놀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 나와주시고요. 3번. 네. 참가번호 3번. 김지연님께서도 네, 참가해주시고. 네. 너무나 또 멋진 무대 보여주셨어요. 네. 참가번호 4번 서아림님. 네. 네, 고운 목소리로 네, 너무나 네, 멋진 무대 보여주셨습니다. 네, 참가번호 5번 김성민님. 자, 시상식이 끝난 후에 앵콜곡을 듣고 불꽃놀이가 곧 이어집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놀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6번 허미나님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입니다. 네. 참가번호 7번 길명임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장려상을 수상한 6팀에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상을 해주신 정영철 영동군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또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대상을 수상하신 박진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함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27살 박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당황하셨나봐요. 네. 궁금한데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마누라 이 노래를 어떻게 선곡을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필요를 했는지. 평소에도 계속 좋아하던 노래여서 많이 부르고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늘 수상은 예상하셨어요? 정말 1도 예상 못했습니다. 1도 예상을 못했대요.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우리 참가번호 8번 박진우 씨죠? 아 맞죠? 네. 네 박진우 씨 처음에 마누라 노래한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봤대요. 그러다가 점점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서 점점 빨려 들어갔대요. 심사위원들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네 대단했어요. 지금 27살. 네. 굳으셨어 지금 그죠? 네. 네. 그 보통 결혼하면은 자기야 또 여보 그렇죠. 이러다가 마누라 이럴 때는 보통 한 몇 살 때 마누라 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아들 딸이 있을 때 아들 딸이 있을 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네. 떨리는데 이 모든 기쁨은 앵콜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기 때문에 앵콜송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와 정말 이렇게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18회 추풍령 가요제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서 함께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얼마나 멋진 무대들이 꾸며질지 네.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되네요. 도전과 승부 모두가 함께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한 분들 최선을 다해주신 참가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18회 주풍년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을 차지한 박진우 씨의 노래 마누라 앵콜송으로 청해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포도향기 가득한 이곳 영동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누라
일하느라 평생 고생 많았어. 미운아 공감 나는 당신뿐이요. 죽어도 살아도 평생 함께 하겠어. 감사합니다.